가장 먼저 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어쨌건 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에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위가 그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입니다. 그 추간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추간판이라는 거는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그 연골 부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간판 내에도 여러 구조가 있는데요. 추간판의 내측에는 그 중심 부위에는 수액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그 젤리 모양으로 돼서 무게를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마치 여러 개의 그 나이테의 띠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이 섬유륜은 그 디스크의 외형을 잡아주면서 그 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다 보면 이 디스크가 닳게 되고 이 섬유륜에 이제 찢어지게 되면서 수액이 탈출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분명히 다를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두 가지가 이제 좀 증상도 그렇고 차이점이 좀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자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누워 계셔도 아프고 일어서거나 앉을 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프신 통증이 특징인데,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워 있을 때는 괜찮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는 이제 증상이 그때 나온 말입니다. 두 질병이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한데, 그럼 치료법도 좀 다를까요? 쓰이는 약물이라든지 또 수술 방법, 구체적인 수술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단계별 치료 방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초기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이제 수술이 염려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초기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 또는 주사요법으로도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치료를 하더라도 좀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한달 이상 이제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좀더 전문적인 비수술적 치료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존적 치료라면 말씀해 주셨던 초기 디스크 경우에 하게 되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이런 게될수 있겠지만 비수술적 치료에는 좀 전문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비수술적 치료도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지금 개발이 돼서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풍선을 이용한 이제 신경 성형술 시술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꼬리뼈 시술이라고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접근 방법이 꼬리뼈 가까이 이제 근접을 해서 얇은 바늘 과 이제 얇은 관이 들어갑니다. 이제 특수한 기구가 들어가서 신경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부위까지 이제 가까이 들어가서 풍선 확장을 해서 막혀 있는 신경을 이제 열어주는 치료라고 확장시켜주는 보시되, 거예요. 풍선 확장을 하고 그 부위를 신경을 열어서 염증이라든지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을 주입을 하고 이제 시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실시간 이제 그 투시 영상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에 이제 정밀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수술적 치료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 있습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이제 디스크 환자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특수 바늘을 디스크 내에 이제 수액으로 삽입을 해서 디스크에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해서 디스크의 압력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이상 부위를 찾아서 열로 태우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60도 내에 낮은 온도에 고주파 치료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겠고요. 또 시술 시간도 15분 이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라든지 절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령이신 환자분들한테도 아주 효과적인 이제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시경도 더 발전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면 이름이 좀 생소해 어려울 수 있는데요. 20년 전 처음 내시경이 개발이 됐을 때는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해서 내시경과 척추 수술 기구가 한 구멍으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야가 좀 비교적 좁고 이제 좀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수술할 때도 좀 제한이 이제 좀 많이 따랐습니다. 당연히
수술할 수 있는 대상도 좀 제한적이어서 척추관 협착증에는 사실상 좀 어려웠고 단순한 이제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에게만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구멍을 두 개로 뚫어서 좀 더 다양한 기구를 쓸 수 있게 개발된 방법이 이제 양방향 수술,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사진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네. 붉은색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네. 디스크가 파열돼서 터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이제 같은 부위고요. 그래서 다리 마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결정해서 들어갔는데요. 네. 수술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좌측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작은 구멍이 두 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내시경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 1cm 이하의 작은 절개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MRI를 보면 이제 디스크가 말끔하게 제거가 잘 되었고요. 네.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통증은 바로 좋아지셨고요. 다리 마비 증상이 있던 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재활 치료를 한 이후에 말끔히 좋아지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수술을 결심하고 이게 수술까지 강행한 이후에 다시 아프지 않으려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법이랄까요?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이 척추의 바른 자세라 하면 요추의 전만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그 허리를 앞으로 이제 구부리는 상태를 후만 자세로 갑니다. 뒤로 블록해지기 때문에 후만 자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이제 말씀하시는 뒤에가 거죠? 후방이 망곡이 된다 그래서 후만 자세가 되겠고요. 네. 허리를 이제 뒤로 펴는 상태를 이렇게 앞쪽이 블록해지기 때문에 전만 상태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각도가 요추 부위는 전만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 중립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추의 전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꺾으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과한 전만 상태도 이거는. 좋지 네. 않습니다. 이제 네, 중립 자세에서 네. 가장 디스크의 압력이 적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전만 상태가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허리를 앞으로 장시간 구부리거나 자주 구부리게 되면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섬유륜이라든지 인대가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서 약해지고 결국에는 허리뼈가 흔들리게 돼서 이제 나중에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이제 앉을 때뿐만 아니라 서 있거나 걸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요추 전만 자세를 신경을 쓰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좋은 자세라도 같은 자세를 장시간 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자세를 바꿔서 디스크에 이제 걸리는 스트레스를 좀 부담을 좀 줄여줘야지 좋겠습니다. 네.